2022년에 코인 시장을 개박살 낸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루나 대폭락 사건입니다. 시가총액 5위 이내에 개당 10만원이라는 메이저 코인이 갑자기 마이너스 99.99%까지 붕괴된 사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10억원을 넣었다고 치면 4,460원이 된 겁니다. 그냥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루나 코인은 권도용과 팀원의 창업자인 신현성 대표가 설립한 테라폼넷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입니다.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긴 하지만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코인이어서 국산 가상화폐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UST를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UST는 한 개당 가치가 1달러에 유지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가상화폐보다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코인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게 대폭락을 하게 되어버리는데요. 자산 피해만 국내외 투자자 재산 48조 원 이상이 일주일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사실상 회생불능 상태에 빠진 투자자들만 28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초대형 코인이 폭락하다 보니 그 여파로 디파이 플랫폼 셀시우스가 파산하였고요. 미국의 13조 원대 대형 헤지펀드인 3로즈 캐피탈도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코인 시장의 여파가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있는 경기 침체도 일부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나 코인은 도대체 왜 폭락을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인은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근데 2022년 5월 8일에 8,500만 테라를 8,450만 USDC라는 코인으로 교환했다는 공지가 나오게 되죠. 이게 대폭락의 서막이었습니다. 교환이 일어난 장소는 커브 파이낸스인데요. 테라를 비롯한 여러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는 일종의 거래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익명인 투자자가 8,500만 테라를 팔아서 8,450만 달러어치 USDC 코인을 산 거예요. USDC 코인도 테라처럼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테라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1테라의 가격이 이때 0.98달러로 떨어졌으니까요. 이때는 가격 안정을 회복하는데 성공했지만 5월 9일에 또다시 20억 달러 상당의 테라가 매도되기 시작되죠. 그렇다 보니 테라와 달러 사이 1대 1 비율이 깨지고 1테라는 0.987달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테라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는 공포가 시장에 빠르게 퍼지게 되고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팔자고 내놓다 보니 결국에는 가격 폭락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게 루나, 테라코인의 대폭락이 됩니다. 테라코인이 떨어졌는데 왜 루나코인이 떨어지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루나코인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매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1테라 이퀄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한 패깅을 부셔버린 디패깅을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직까지는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가장 무게가 실리고 있는 추측은 운영진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사기극이라는 것입니다. JTBC에서 취재한 결과 이 코인을 만든 권도용 대표가 자금 세탁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코인을 밀리 발행해 개인적으로 팔아치웠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자금 세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권도용이 의도적으로 시세 조종을 하여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죠. 또 미국 뉴욕 검찰에서도 권도용을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전신 사기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기소했고요. 미국의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2023년 2월달쯤에 정식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권도영이 지금 어디냐고요? 권도영은 루나 대폭락 사태 이후 잠적하고 세계 곳곳을 떠돌며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인터폴을 통하여 적색수배령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끝에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서 동유럽 국가인 세르비아에 운전 중인 사실을 파악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세르비아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도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세르비아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놓은 상태긴 했지만 세르비아는 인터폴의 영향력이 적게 끼치는 곳이었고 범죄인 인도 등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몬테네그로에서 권도영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권도영이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이동하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하여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지문을 통해서도 신분이 최종 확보된 상태이고요. 다행스럽게도 몬테네그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체결된 국가여서 향후 법무부가 신병 인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관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몬테네그로에 가서 권도영의 신병을 인수해 국적기에 태워서 데려올 곳이다 라고 밝혔죠. 물론 미국도 조사를 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조사를 하고 있어서 몬테네그로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인계하기로 결정하면 한국 법정에 세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루나코인 대폭락의 전말이 어떻게 될지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